선생님 사는 곳이 어디세요? 네, 경남 김입니다.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? 61년생, 64살. 사별하셨어요? 네, 사별했어요. 사별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? 2006년도에 했으니까 18년째 되네요. 아, 18년 오래되셨네요. 네. 그왜 혼자 살았어요? 시집을 가시지? 아유, 애기가 그때 어리가지고 됩니까? 아, 몇 남매 두셨는데요? 아들 하나요. 아, 아들은 뭔데? 그 아들은 지금 출가를 했어요? 혼자 따로 살고 있어요. 아, 분가를 했어요? 네. 아. 근데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살다가 네. 지금은 이제 뭐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? 아, 홍동심 쌤을 누가 이 아는 사람이 지인이 저는 몰랐는데 이런 그 TV에 이런 거 유튜브에 이런 게 있다. 아, 주인이,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자꾸 이렇게 권하더라고요. 그 지인이 선생님을 엄청 그, 저기, 사랑하는가 봐요. 사랑 안 합니다. 같은 직장에 일하는 사람입니다. 아니, 그러니까, 그 무슨 남녀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엄청 위해주는 그런 분인가 아, 봐요. 예, 많이 이해해 줍니다. 그래, 이해를 하셔야지. 무슨, 참나. 그러니까 홍동신 TV를 소개했겠죠. 홍동신 TV 저기 연락하면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던 모양이죠. 그 사람은 그걸 많이 보고 있대요. 그래. 원래 저기 홍동신 TV 보는 사람들은 다 수준 높은 사람만 봅니다. 그걸 계속 보고 있고, 그래. 또 여러 사람, 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있고, 그러대요. 그래. 선생님도 꾸준히 있으니까 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신 거지. 아, 그래요. 맞죠? 예. 그래. 지금 그러면 어떤 일 하세요? 고속버스 차 실내 내부 청소하고 있어요. 아, 뭐, 고속 버스 안을 그러면 청소하는 거예요? 아, 그 일은 얼마나 하셨는데?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는데요. 아, 8년째. 이것도 뭐, 이제 나이가 이제 64세 뭐, 70 아래까지 하겠습니까? 한 70까지는 하고 못 하겠네, 뭐, 이렇게는. 왜요? 뭐 아직 뭐 한창이신데 64세면은 한창인데, 네.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, 조금 무릎, 이거 수술했어요. 아, 무릎 수술이라면 뭐 인공 수술 이런 거요? 인공 관절? 아, 그 양쪽 다 하셨어요? 안쪽 다 했어요. 아, 근데 혼자 그 살다 인공 보니까, 관절은 뭐. 이거는 뭐 요즘 웬만한 분들은 또 하시던데 연세 되신 분들은. 옛날 엄마들 거의 많이 하대요. 그러니까. 근데 선생님, 인공관절을 이게 양쪽 다 하셔가지고, 청소하는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? 이제 뭐, 그게 오래되고, 이제 숙련이 되다 보니까, 아. 몸에 익어가지고 하는 건 별로 지장이 없어요. 아, 그 힘을 쓰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? 그 힘이 그냥 거의 안 들어가고야, 머리로 좀 해야 돼요. 그 일하는 자체가. 왜냐면 차 넘버 외워야 되고, 또 차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을 알아야 되고, 이제 육체적인 힘든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말씀이잖아요. 그렇지. 늘도록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도 그 인공관절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? 제가 요번 1월 달에 했거든요. 아, 얼마 안 되셨네. 그럼 조심하셔야 되는데.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, 아, 그래, 조심하셔야지. 아프면 또 이제 병원 가서 물리치라고 그러면서. 아, 물리치료도 하시고. 그 운동도 조금씩 하세요. 제가 자전거 타고 아. 또 걷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,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목욕탕 가서 또 수영도 좀 하고 그러면서. 아, 그 수영 같은 게 좋다던데, 관절에. 물에서 걷고 뭐 이런 거. 예. 아이고, 참네. 그거 선생님, 그러면은 그 인공관절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셨단 말씀 아니세요? 근데 뭐쪽 그게 뭐 선생님 그러는데 박사가 예. 뭐 그게 열심히 살고 안 살고 태어날 때부터 뭐 관절이 아, 좀 약하게 태어나시는 분이 있다. 아, 연골이 빨리 닳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그 선천적으로. 선천적으로. 그래도 또 열심히 사셨으니까 또 그거하고 또 이제 그 연계가 돼가 그렇게 되는 거겠지 뭐.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그러니까. 아, 목소리만 딱 들어봐도
열심히 살아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데요. 예. 그래서 저는 뭐, 이제 아저씨가 얘기를 해서 이제 홍종식 쌤을 만났는데, 저는 막 그냥 친구 비슷하다 이래 하면 사람 있으면 만나보려고요. 아, 그러면은 선생님, 어떤 남성을 만나고 싶은지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. 돌아가신 우리 아저씨가 참 사람이 좋았거든요. 그래도 착하고, 착하고 또 뭐, 저는 술, 담배, 우리 아저씨는 술, 담배를 안 아, 그 했거든요. 아저씨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, 선생님. 참. 아저씨 돌아가신 지가 이제 18년이 됐다면서요. 예. 예, 자꾸 그, 저기 돌아가신 저기 전 남편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, 지금 새로운 분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오셨잖아요. 그러면,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, 어떤 분을 만나고 싶은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남자를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좀, 이제 나이도 있어 하니까, 이제 좀, 제일 뭐, 이건 뭐 양심적인 말이지만, 뭐,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, 조금 이제 살아가는데 경제력도 좋게 있고, 또 뭐, 나를 좀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면 좋겠죠. 그거는 뭐, 저기, 양심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, 당연히 그런 거는 말씀할 수가 있어야죠. 아, 경제력이 좀 있고, 예. 선생님을 위해 줄수 있는 분. 예, 저 그런 분이, 혼자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그 제가요, 음식을 잘합니다. 아, 음식을, 네, 반찬을 뭐래도 만약에 사람이 있으면 해달라는 거다 해줘요. 아, 음식은 자신이 있네요. 네, 자신 있고 말고요. 그 특히 잘하는 음식은 어떤 건데요? 제일 잘하는 거 김치 제일 잘 담고요. 아, 김치. 예. 예, 또. 뭐, 각종 찌개, 이런 거요. 아, 이제 한식 같은 거 잘하시네. 예, 찌개, 뭐, 볶음, 나물, 무침, 이런 거요. 그래. 아, 웬만한 한식은 다 잘하시네. 그, 우리 집, 지금 친구들이 우리 집 거의 매일, 한 이틀, 3일간 놀러 아, 오거든요. 음식 맛있다고? 예, 여기 우리 집 오가면 뒹굴뒹굴 구불고 가도 안 해요. 막 먹고, 막, 여기 막. 아, 내가 또 뭐, 그래가지고 이래 좀 또, 푸짐하게 잘해주거든요. 예, 푸짐하게. 예, 또 맛있게 오시면은 해주고. 음식도 나눠 드시고, 예, 또 그리고 잘 저기 나눠 먹어요. 고수도 같은 것도 좀 하시잖아, 그지? 고수도 고짜도 몰라요. 친구 들어오면 고수도 많지요? 네, 우리 친구들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무도 그럼 없어. 뭐 저기 노래 부르고 노나? 노래, 우리는 거의 뭐, 커피숍에서, 우리 저기, 우리 김해 시내에 가면은 파는 커피숍이 있거든요. 거기 요즘 더우니까, 거기 주로 가서 시간 조금 때워야, 일하러 안 가는 날은. 그리고 또 뭐, 오해는 병원 가서 물리치라고 일하다 보면 하루 거의 다 갑니다. 아, 그래요. 그 선생님 그러면은 이 저기 음식 외에 네. 좀뭐 취미 생활이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어떤 걸좀 주로 아, 하세요? 저요, 취미생활은, 뭐, 제가, 뭐, 김해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안 합니까? 그래, 행사하지. 예, 그런 거할 때, 가요제라든지, 뭐, 공도에 울지 마라 가요제, 무슨 가요제, 이런 데 가요제를 한 번씩 나갑니다. 아, 노래를 한다고요? 예. 아, 그 취미생활이 아니고 그 가요제 나갈 정도면은 상당한 실력일 것 같는데. 아니, 그건 아무나, 김해 시민이면 아무나 나갈 수 있거든요. 그럼 나가지 입상한 적도 있어요? 아, 가요제, 예, 입상했어요. 아, 입상도 하시고 예. 어떤 가요제에서 입상했어요? 서로 막는 길이라고 있거든요. 그래, 거기 뭐 수로 김수로 뭐 가요제 이런 거예요? 예. 아, 김수로 가요제에서 뭐 입상을 했어요? 예, 대상했어요. 대상? 예. 아이, 그러면 노래 한 자로 한번 해보세요. 안 시킬 수가 없는데. 백산도 하고 한번 불러볼까요? 그래, 그거 좋네. 그래, 이미자 노래. 네. 불러보겠습니다. 몰래 살아온 세월은 가고 물결은
한 번만 반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. 아이고 참 선생님 예. 아이고 이거 저기 아마추어가 아닌데 프로인데 그럼 아닙니다. 뒤에 저기 고음 처리할 때 예. 조금 저기 흔들리는 거 아시죠? 예, 압니다. 흔들리세요. 예 그것만 선생님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은 아이고 음정도 아주 그 안정돼 있고 이 모든 게 아이고 저기 아마추어가 아니구만 보니까 제가 이 반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아이고 반주 없이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 그거 감안하더라도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 뭐 고맙습니다. 다른 거는 뭐 하나 또할수 있는 거 없어요? 다른 거야. 예. 다른 거 많습니다. 그 많은데 그래 자꾸 많다 하지 말고 하나만 더 해보이소. 아 노래 너무 잘한다. 10분 내로 불러볼까요? 10분 내로 그래, 10분 내로. 예. 그래요, 믿어줄게요. 나만 사랑한다면 딱한 가지만 약속해줘요.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. 그물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. 혼자 두지 말아요.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? 10분 내로. 야, 선생님, 예. 오늘 뭐 인터뷰 안 해도 되겠다. 와야. 그냥 뭐 이거 노래 두곡 들어보면 뭐다 알지, 어떤 사람이라는 거. 아, 하하하. 이거 나 이거 저기 보니까 10분 내로 이게 전화가 올것 같다, 선생님. 아, 10분 내로. 아, 10분 내로 그냥 남자들이 줄을 설것 같는데. 10분 내로. 선생님, 아, 예.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이 좋은 노래를 들려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즐거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 어저께 노래 부르러 갔는데야. 예. 그쪽에 마스터님이 예. 나한테 명함을 한게 주더야. 아, 가수로 데뷔해보라고. 예, 가수 데뷔 안 하려면 취업함 한개 내보세요 이러더라고요. 예, 그. 그래, 내가 얼마 드는데요 이러니까 1,000만 건데요. 아유, 선생님, 그돈 들이가 하지 말고, 네, 그걸 안 우리 한댔어. 홍동신 TV 나가면은 네. 또 좋은 기회가 올수 있다. 하하하. 돈 들이가 하는 것 자체는 반대입니다. 예, 안 그래도 나 그것도 조금 어심시 않아 했어요. 아니, 의심하는 것보다도 그 순리대로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. 노래 잘 하시는 건 맞는데, 예, 아, 천천히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취미삼아 합니다. 안 그래도 그래. 너저 저게 노인복지관에 있지야. 예. 근데 봉사하러 한 번씩 아, 가고야. 그래, 그게 얼마나 좋노, 이런.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어깨 주물러 드리고. 제가 또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목소리 크다 했는데 예.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성이 조금 커요. 아, 뭐, 목소리 큰 거는 상관없어요. 그 제가 그리고 가면 저, 할머니 엄마들 참 좋아합니다. 아, 그래. 원래 이, 저기, 경상도 분들이, 여성분들도 목소리가 크고, 예. 좀, 뭐랄까, 애교가 없다라는 그런 이 지적을 많이 받는데, 아이고, 오늘 노래 두곡딱 들어보니까, 그냥 말이 필요 없다. 10분 내로 줄을 섭니다, 선생님. 10분 감사합니다. 내로. 선생님, 네. 제가 좋은 분 한번 찾아가지고, 네. 평생 10분 내로 흑산도 아가씨 부르면서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분 한번 찾아드릴게요, 선생님. 아이, 감사합니다. 그래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